아유, 눈물이 날라고 하냐. 항상 실천하는 남자가 되어야죠. 자, 일단 오늘 제가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글에 오늘 중대 발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댓글에 많은 의혹 글들이 있었어요. 일단 중대 발표하기 전에 요 댓글 팩트 체크부터 넘어가겠습니다. 탈모가 온 것인가?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맞박이 넓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탈모 라인이 왼쪽은 건재하거든요. 왼쪽은 건재한데 오른쪽이 조금 무너지고 있어. 이 정도는 그냥 평타라고 봐야 돼. 자, 그리고 로얄 접는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클래시리아를 접을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재밌게 즐기고 있는 한은 뭐 줄게임을 하든 뭐든 하든 간에 클래시리아는 제가 즐기고 있는 한 영상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뭐 영상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지금 채널이 많이 고여버렸어. 클래시리얼도 오르막길이 좀 끝났기 때문에 저도 여러가지 컨텐츠를 많이 시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해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문제없습니다. 감기 기운 1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대 발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유, 눈물이 날라고 하냐. 편집장이 요거 CG 좀 넣어주세요. 꺼져!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올해 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달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따뜻한 날에 만나서 만남을 이어가다가 이제 2020년 4월달 따뜻한 봄이죠. 봄에 결혼식을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당연히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우리 도티 형님 형님, 우리 동생이 먼저 가는데 또 오셔야죠. 시청자분들도 많은데 약속 한번 해야겠는데? 일단 도티 형님이 결혼식 날 무조건 참석을 하시기로 했거든요. 만약에 이거 참석을 못 하시면 이거 절단 난다 진짜. 이걸 유튜브 시청자를 우롱하는 거야 이거는. 어떤 스케줄이 있든 일단 부담 한번 심어주고요. 성공하시느라 어서 오세요 형님. 성주짱이죠. 근데 저거는 어서오세요 형님 눈꼬리가 이게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저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사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 좀 크게 와닿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덕이 좀 많이 크죠?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게 되고 방송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덕에 결혼을 하는 거죠. 웰컴 투 프리즌. 상봉아 힘내라 하은. 축하한다 상봉아. 웰컴 투 프리즌. 우리 애인정. 이건 빠꾸 없는 보네가 형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어흐헉 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리사욕을 크게 채워 주시니까 제 인생의 꽃길이 열리고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지 않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혼식은 생방은 좀 힘들지라도 컨텐츠로 프로 유튜버니까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제가 물론 다들 초대를 해드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제 결혼식은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개무량해요. 사실 진짜 너무 감개무량해요. 유부남 형님분들은 이게 축하할 만한 일인가? 웰컴 투 유부 월드. 저게 지금 행복한 멘트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유튜브 퐁TV 채널은 더 번창할 거예요. 브이로그도 조금 더 다양한 방면으로 제가 성주 영상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러웠었어. 그냥 소소한 일상들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을 많이 좀 해봤거든. 결혼하게 되면은 나올 컨텐츠들이 무궁무진해.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방송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 결혼 안 했을 때는 배고파도 참아야 돼. 누가 해줄 사람이 없고 그럼 끝나면 이제 라면 끓여먹고 이래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결혼하게 되면 다르지. 이제 방송하다가 배고프다 그러면은 밥 차려와 하면은 차려와가지고 바로 먹방 들어가고
그런 생각 1도 한 적이 없어요. 벌써 지금 주도권이 다 뺏겨있는 상태라서 경제권까지 뺏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은 더 번창할 수밖에 없지. 왜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잠깐, 야, 띵언 하나 내가 해줄게, 띵언. 자, 편집장님 요거 좀 멋있게 좀 효과 좀 넣어주세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였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였지만 앞으로는 바랍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가족이 될 거예요. 지랄하고 접어줬니? 오늘은 동생분들 다 형님들이라 부를게요. 우리 시청자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도티 형님. 2세 이름은 귀엽고 깜찍하라고. 2세 이름은 귀엽고 깜찍하라고 리보라고 하자. 리보 형이? 보황 개 이름이야? 보자 보자 하니까 형이 아들 놓잖아요. 나생강 하세요. 나생강. 아, 나루토 나루토. 첫째 나루토. 둘째 나선환 가자. 나선환. 야, 근데 도티 형이 요새 날이 갈수록 잘생겨지지 않냐? 요렇게 급 마무리 해주세요. 약간 훈훈하게. 2세 만들고 애기해라. 아이, 또 장봉이 능력이라면, 장봉이의 그거라면은 충분하죠, 형이. 내가 브이로그를 좀 활성화 한번 시켜보려고. 나만의 그런 일상들, 생활 밀착형 유튜브의 그런 일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은 또 뭐 더 많은 컨텐츠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축하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인사 한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꿀잠 주무시고 잘 자요.